저희가 이렇게 승리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좀 정산이 되지 않고 있다. 금일봉이라도 전달해주면 되는데. 우리 준비 때 너무 시간이 없었어. 야, 조원이 준비시켜. 아, 진짜 있어? 있네. 있어, 있긴 있어? 야, 한 100만 원 되는 거 진짜 있어? 야, 이분들 저 TV로만 봤던 분들인데. 오, 야. 청춘 FC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안정환 감독이 낳은 첫 번째 자식.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원 선수 출신으로 엘리트 경력만 총 233년 안정환 감독님이 선택한 남자들 안정남으로 구성된 청춘 FC입니다. 문자 찬자투 예. 즐겨보는 팬으로 1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저희가 어쩌다 벤져스에게 한수 제대로 가르쳐드리러 나왔습니다. 저 이분들은 저 안정환 감독이 2015년에 키웠던 자식들이에요. 8살. 네. 8살 됐어요. 네. 올해 초등학교 입학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두 살이다. 나 이제 두 달 지났다. 두 달. 이렇게 뭉쳐서 함께 해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만. 예. 저희가 대부분의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예. 생활 축구를 지도하고 있는데 안정환 감독님이 이렇게 가족 상봉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르침은 8년 전에 끝났는데 네. 안정환을 여전히 나의 우상으로 여기고 있다. 정답. 감독님이 청춘 FC 촬영 당시에 카메라가 없는 데서도 웅재야 네가 프로를 갈 수 있다. 열심히 해라. 감독님이 도와줄게. 이렇게 힘을 많이 붙돋아 주시고 자신감을 항상 많이 심어 주셔서 네.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간절하고 좋아하는데 정작 롤 모델은 안정환이 아니라 이동국이다.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왜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네? 감독님이 저한테 주문하신 플레이가 포스트 플레이다 보니까 네. 그 당시에 또 이동국 코치님께서 대한민국 넘버원 포스트 플레이셔였으니까 그렇죠. 제가 그걸 보고 많이 연구를 하고 배우려고 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때 만났으면은 좀 더 더 좋은 지도자를 그래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속성이 다 있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지도자를 좀 더 빨리 만났으면 어땠을까. 그렇게요. 저 혼자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들 훌륭한 지도자들이지만 웅재 씨는 나를 만났어야 된다. 롤 모델을 잘못 설정했어요. 그런 거예요? 네. 왜? 저 훌륭한 선수를 보고 쫓아있어야 되는데 네네. 딱 그 정도밖에 안 됐잖아. 도자기 동료. 더 클 수 있었는데. 아유. 예. 이분은 안정환 감독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뒤지게 혼나가지고 억울해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감독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혼났대요. 누굽니까? 접니다. 예. 아니 제가 이게 아직도 좀 많이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제가 전날에 부상을 당했어요. 전날에 부상을 당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오늘 오전까지는 좀 푹 쉬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네, 그래서 오전까지 쉬어라? 네, 쉬어라 하시길래 진짜 푹 쉬었죠. 푹 쉬었는데 푹 쉬었으니까 갑자기 어떤 분이 뛰어오시더니 야! 너네 빨리 올라오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분위기가 안 좋다 하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제 두 명을 세우시더니 너네 나태해졌다. 비행기표 끊어놨다 그러시고. 비행기표 끊어놨다. 네, 저랑 민영이 빠지면 두 명 나가면 인원 딱 맞는데 갈래? 하셨거든요. 야, 함정 파놓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본인은 분명히 쉬라고 그러신 건데. 근데 지금 감독님의 그 지도 그게 너무 공감하는 게 항상 저희 볼 때도 골키퍼 두 명만 있으면 된다. 두 명만 있으면 된다 지금. 항상 그러세요. 비슷하네, 비슷하네. 너무 공감합니다. 아니, 지금 억울할 수 있겠네요, 여기 들어보니까. 쉬라고 해놓고. 그게 아니고요. 네. 사실 그 쉬라고 했지만은 저는 당연히 나갈 줄 알았어요. 당연히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푹 쉴 줄 몰랐구나. 네. 근데 야, 쉬랜다고 쉬어?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런 쉴 위치가 아니었는데. 쉴 위치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파서. 아니. 그럼, 아파서인데. 근데 감독님이 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이제 한다고 말한다. 진짜 그러니까. 순진한 건데. 아니야. 선수들이 아니 하잖아. 내가 싫어했지. 왜 내 마음 안 들어? 야, 휴식도 임마. 휴식도 중요한 거야. 훈련이야. 성토대 또. 이재석 선수 어디 있습니까? 이재석. 네네. 안 감독님이 여전히 엄한 것 같다. 좀 무서워요? 네. 감독님이 이제 어쩌다 벤져스를 저희 청춘 FC 선수들을 혼내듯이 혼내시니까 좀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늘에서 박수가 나옵니다. 조기 축구의 생활 축구는 질축이 무포인데 그래, 질축. 행복 축구. 맞아요, 즐거운 축구죠. 경기에서 패배하시면은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이 마치 그때 당시 저희를 바라보시듯 한 표정이어서. 그래, 질축해야 되는데. 조기 축구에 질축하고 싶어. 조기 축구의 멤버들을 맞아요. 이렇게 엄하게 혼내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청춘의 FC하고 입장이 다른 거거든요. 그럼요. 조기 축구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요? 오늘 무슨 날이죠? 100회 특집 날입니다. 100회 특집 기쁜 날. 근데 우리 어쩌다 벤져스는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종목에서 최고였고 이런 거를 다 견뎌봤고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하는 건데 네. 뭐 그게 기분 나쁘면 뭐 어쩔 수 없죠. 함께 못 가는 거죠. 함께 못 가는 거죠. 네. 나가야지. 어쩔 수 없어. 불만 있으면 나가야지. 저는 감독님의 지도 방식에 너무 만족하고요. 도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지. 최고지. 실력이 쭉쭉 올라가는 지도. 좋대요. 왜냐면 이제 우리 계속 가야 되니까. 아, 어?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큰 건데. 좀 그런데요. 아니 근데 이걸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이건 거의. 아니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법정 가야 되는 얘긴데 이건. 법정을 가야 돼.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어떤 거지? 야, 요거는 형사 사건입니다. 이게 말이 현재 안 감독과 채무 관계로 엮여 있는 사람이 있다. 채무에 관한 얘기. 아, 선수와 감독의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애만 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애매할 수 있어요. 이거. 말도 못 하고. 그렇죠. 아, 여기서 네. 여기서 해결해 드릴게요. 아, 예. 네, 법대 나온 김용섭입니다. 아, 진짜로? 요건 뭐 법률적으로 법대 나왔어요. 예. 법대 출신. 그 작년에 저희 선수들이 그 안정환 감독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었는데요. 네. 그때 그 회식비 대결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승리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좀 정산이 되지 않고 있다. 정산이 안 됐다. 확실해야지. 저도 그 변호사 친구랑 좀 상담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진짜 아무도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못 받았어. 아, 회식비가 정산이 안 됐어. 예, 아니 왜 정산이 안 됐네. 어떻게 왜 이러셨어요? 아, 그때 이제 그 같이 회식을 하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언제든지 하면 되잖아요. 네. 아니 뭐 그래도 뭐 저 금일봉이라도 전달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그때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그거 계좌 이체 하는 게 뭐 시간이 없어요. 띡띡띡해서 보내면 되는데. 일본이면 되는 건데. 저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야, 조원이 준비시켜. 네. 아, 진짜 있네. 있어, 있긴 있어? 야, 한 100만 원 되는 거 같은데. 진짜 있어? 법적인 조치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요. 이거 회식비. 용섭 씨 괜찮아요? 어때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그러면 그 변호사 친구와 상담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